안녕 하시렵니까? 오늘의 주우재 주우재입니다. 제가 오늘 양말만 신고 나온 이유는 왜 이렇게 많이 묻어 있어? 양말만 신고 나온 이유는 오늘 준비한 컨텐츠가 바로 가죽 레더 슈즈 이상형 월드컵을 할 거기 때문이죠. 일단 오늘 함께하는 브랜드는 로맨틱 무브라는 브랜드고 모르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 싶은 굉장히 유명한 가성비 브랜드인데 2009년에 만들어진 뭐랄까 직장인 분들의 첫 월급의 한 10분의 1 정도로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아이템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나왔던 브랜드인데 정말 저도 많이 착용하고 있는 브랜드고 가격이 이렇게 싼데 좋은 어떤 수입산 콘 이태리 가죽으로 제작이 돼서 이 가격으로는 정말 누릴 수 없는 진짜 최고의 가성비를 뽐내는 그런 브랜드. 그래서 오늘 로맨틱 무브의 슈즈들 그리고 뭐 로퍼, 더비 슈즈, 첼시 부츠, 지퍼 부츠 그리고 뭐 아이보리 컬러, 브라운 컬러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총 16가지로 만약에 가죽 슈즈를 딱 하나만 두 개 아니고 딱 하나만 산다면 이걸 사겠습니다 라는 걸 오늘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는 주시나요? 피디님이? 네. 이거 많이 안 봐야겠다. 이거 보면 벌써 1등을 내 눈에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 하나하나씩 대진을 보면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대전이 아주 기본이 돼 보이는 이 라운드2에 밴딩으로 처리된 이 첼시 부츠와 그리고 하나는 웨스턴 느낌이 나는 지퍼로 된 약간 레드에 가까운 브라운 톤의 이 부츠입니다. 이게 또 보는 거랑 한번 발을 넣어보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거든. 이런 느낌? 되게 좁은 스케어트예요. 그래서 신었을 때 보면 이렇게 뾰족해 보이는 느낌이 크고 진짜 나 오늘 한번 마음 먹었다. 나 오늘 좀 환장 한번 하고 나간다 할 때 정도 신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요거는 그냥 라운드 토 굉장히 기본이 되는 그냥 정말 일반적인 첼시 부츠이기 때문에 제 선택은 요걸로. 준비해주세요 2라운드. 2라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일반적인 스퀘어토의 부츠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막 각진 스퀘어토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게 진짜 무난하게 착용할 수 있죠. 그리고 밴딩. 저는 개인적으로 지퍼보다는 밴딩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신고벗기가 오히려 이게 더 편해요. 옆에는 이것도 역시 밴딩인데 볼드한 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웃솔도 좀 더 나와 있고 여기도 높이도 조금 더 높고 여기가 약간 더 넓은 느낌이 나는. 딱 하나만 사는 거예요. 딱 하나만. 요즘은 조금 섹시한 게 좋기 때문에 이걸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이게 앞에가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섹시한데? 섹시해 보이나? 약간? 아니야? 고개 엄청 세게 흔드네? 3라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이 똑같은 제품들인 것 같고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보면은 약간 라운딩이 된 스퀘어톤데 지퍼로 연출이 돼 있고 이거 나 있는 건데 이거? 제가 실제로 신고 다니는 겁니다. 같은 디자인으로 약간 베이지 톤이 나는 부츠네요. 이게 또 엄청 세 보이지만 의외로 이런 게 안 셀 수가 있다고. 개 세네? 이야 이거 센데? 근데 예쁘다. 섹시해요? 난 섹시하면 돼. 이 부츠는 섹시하려고 신는 거기 때문에 딴 거 다 필요 없어. 봤을 때 섹시하다 이러면 그게 다예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된다? 그래서 이걸 살게요. 괜찮아. 엄청 예쁘네. 4라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요거 지금 약간 브라운 톤으로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속 신으면서 에이징 되면 신으면 신을수록 브라운으로 이렇게 싹 올라오는 그런 원단의 부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라운드 톡이긴 한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되게 얄쌍해요. 여기가 되게 납작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요것도 한 섹시 하겠는데 이걸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심장이 약하시거나 임산부 노약자 분들은 지금부터 잠시 눈을 가리셔도 좋습니다. 36 섹시! 36 섹시를 뽐낼 수 있는 약간 얄쌍한 느낌의 부츠네요. 다섯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좀 어려운 라운드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부츠냐, 더비냐 요 라운드 같은데 부츠를 먼저 보면은 뭐가 다른 거지? 아까랑? 오케이. 딱 보면 알죠.
여기가 이제 아까는 일자로 쭉 올라오는 그런 디테일이 있었다면 여기는 이렇게 파여있는 그런 디테일이 추가된 디자인이죠. 제가 좀 좋아하는 그 정도의 광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 요 같은 경우에는 더비 슈즈인데 스퀘어토로 되어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 앞코가 이렇게 싹 올라와 있어요. 진짜 많이 신고 많이 팔리는 더비들이 좀 뭉툭한 느낌? 그런 느낌들이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납작하고 그리고 살짝 넓은 느낌의 더비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이걸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이드한 데님을 입고 있기 때문에 더비가 만난다? 책임 못 집니다. 이야, 여섯 번째 매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일반적인 더비인데 이게 무슨 차이예요? 이러면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짚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가죽 슈즈의 권위자.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보면 위에서 봤을 때 박음질이 있죠, 이 아웃솔 부분에. 근데 이거는 박음질이 없어요. 되게 매끈하게 돼 있죠? 옆에서 이렇게 또 마주 보면은 앞코, 그러니까 얘가 더 높죠? 높고 아웃솔도 이게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볼드한 느낌이 나는 요즘스러운 슈즈, 예전스러운 슈즈. 저는 요즘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 슈즈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미니멀한 느낌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되게 깔끔해요. 이거 약간 우승 후보인데? 아, 이것도 빠질 수 없죠. 로퍼. 되게 클래식한 디자인이고 테일러드 샵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맞춤으로 딱 떨어지는 팬츠 같은 거 딱 입고 페이크 삭스 신은 다음에 마치 맨발로 신은 것 마냥 이렇게 신고 다니는 슈즈죠. 하나는 그냥 블랙 가죽으로 돼 있고 하나는 브라운 톤의 스웨이드 재질로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슈즈는 스웨이드가 이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신으면 어른 섹시, 가을 겨울에 코트나 블레이저 같은 거랑 신었을 때 가장 분위기를 잘 낼 수 있는 그런 슈즈죠. 저의 섹시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결이죠. 아까 제가 얘기한 요즘스러운 이 로퍼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굉장히 일반적인 라운드토의 로퍼인 것 같고, 하나는 넓으면서 낮고 아웃솔도 좀 많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넓적해 보이는 그런 실루엣에, 그리고 체인이 달려있는 로퍼인 것 같습니다. 이 박음질도 차이가 나요. 이렇게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고. 사람이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섹시함에 계속해서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정말 기본이 되는 로퍼거든요. 근데 이걸로도 그걸 누릴 수 있어요. 딱 신죠? 그래서 이거를 싹 가려. 그래서 걸을 때 아까 이렇게 이렇게 걸어다니면 체인이 안 보이니까 되게 기본적인 슈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딱 앉았어. 앉았을 때 딱 했는데 체인이 딱 나와. 그럼 섹시. 자, 제가 고른 슈즈들 첫 번째 대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아, 이렇게 올라왔었구나. 이게 이제 로맨틱 무브의 가장 대표 모델, 이게 무신사 부츠 랭킹 1위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제품인데 놀랍게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감히 미리 예상하건데 우승 후보에 좀 가까운 그런 부츠다.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을 다 갖고 있어요. 심플하면서도 앞코가 살짝 넓으면서도 납작하면서도 밴딩으로 돼 있고, 그리고 요거 나중에 구두약 발라가지고 관리하는 걸로 해주면은 광도 살짝 나면서 진짜 섹시해질 것 같아요. 두 번째 대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퍼끼리 대결. 지퍼끼리 대결인데 지금 4대 천왕을 뽑는 거잖아요. 이제 머리를 좀 써야 돼요. 지금 등록되어 있는 4대 천왕이랑 옆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대봐야 돼요. 지금 뭐 신고 나갈래? 라고 하면 이걸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나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하면 요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천왕으로 세 번째 대결 만나보도록 하죠. 얍! 오 마이 갓. 더비 대결이고 라운드 토와 스퀘어 토의 대결이고, 요게 아까 제가 우승 후보라고 했던 제일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더비. 요게 이제 제가 신어보고 감탄했던 앞에 이렇게 넓직하게 된 스퀘어 토의 더비.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저 이걸 할게요. 앞코가 스퀘어하고 납작한 게 부츠로 하나 올라가 있으니까 이걸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천왕에 이 더비를 올리도록 할게요. 4강의 마지막 대결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얍! 아, 마음이 편하다. 너무 쉬워. 왜냐면 이게 너무 이쁜데 저랑 이미지가 별로 안 어울려요, 이게. 아, 물론 저도 테일러 한 그 딱 맞춰 입고 이런 거 신으면 난리 나죠. 근데 제 평소에 제가 그러고 다니지 않으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하이브리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큰일 났다. 자, 오늘 가죽 슈즈 가장 베스트 네 가지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안 돼요. 진짜 4강에 왔습니다. 4강 첫 번째 대결은 하나는 체인 로퍼, 하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더비 슈즈죠. 그래, 너 지금까지 고생했다. 지금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이제 선방한 거야. 물러가도록 해라. 4강의 두 번째 대결. 제 어떤 주관을 딱 갖고 봤을 때, 와, 진짜 그거잖아. 내가 집에서 나가려고 옷을 막 입고 중문을 딱 열고 신발장으로 딱 왔어. 근데 가죽 슈즈가 딱 하나만 있어. 나머지 다 스니커지. 딱 하나만 있는데 그게 과연 뭐였을 때 내가 만족하면서 신고 나갈 것이냐?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선택의 이유. 전 지퍼보다 아까 밴딩을 더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에. 드디어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저는 슈즈 뭐 16개 해봤자 갖고 있는 이 소신과 주관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뭐가 어렵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많은 또 에너지가 소비가 됐네요. 결승전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더비 슈즈와 쉐입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했던 첼시 부츠. 신발은 이 머리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발이랑 이 슈즈가 대화를 직접 해야 돼. 이러고 다녀도 될 것 같은데? 되지 않아요? 저기 기회를 한번 줄게요. 우리 피디님들. 이거요? 이거? 이거? 이러면 짜지 말래. 그때도 짰죠? 아,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남자 두 분이 오른쪽이고 여자 두 분이 왼쪽이네요? 꺼져! 저는 이 제품으로 네, 우승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죠. 섹시해지기 위해서 부츠를 신는다고. 여성분들이 선택했다? 그게 정답입니다. 셀렉션 첼시 부츠고요. 저는 이걸로 우승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형 월드컵으로 가죽 슈즈 단 하나만 살 수 있다면 이라는 주제로 로맨틱 무브라는 브랜드와 함께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고른 우승 슈즈는 셀렉션 이 첼시 부츠고요.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 신었을 때 섹시하면 그만이죠. 여성분들이 선택했으면 그만이죠. 예, 오늘 착장. 자켓은 진짜 주구장창 잘 입고 있는 알렌느라는 브랜드의 자켓이고 안에 입은 티셔츠는 챔피언. 그리고 팬츠는 워싱진 5종 추천에서 나왔던 자라. 벨트는 토니웩 제품이고 팔찌 알렌느. 안경은 바이코즈라는 브랜드의 가벼운 안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시렵니까?